그러니까 저랑 완전 달라요. 시골 할머니가 진짜 시골 할머니 시골 밥상 너무 맛있대요. 아, 네, 너무 맛있대요 저거. 계란 두 개인데 하나 먹을래? 아니. 이거 먹을래? 아니. 계란 말이? 아니. 아니 계란 말이를 먹으면서 왜 계란을 먹어 또? 무슨 말 하는 거야? 김치 요리로 하나만 먹어놔? 김치찌개랑 김치볶음밥 같이 먹을 수 있잖아. 아 맞네. 와, 쌈은 진짜 야무지게 드시네. 아침에 저렇게 먹기 참 쉽지 않은데. 맛있어? 이 고기 맛있어? 어 맛있는데? 이렇게 해서 여기 쌈을 뭐? 쌈장을 왜 넣어 먹어? 오징어가 짠데. 짤 수도 있잖아 이거. 밥이 잘 됐어 아주. 서로의 식단 먹고 10년 더 살기 대 내 식단 먹고 10년 덜 살기. 덜 살기. 덜 살기. 덜 살기. 그 원하는 거 먹고 원하는 만큼만 살고 싶어요. 저도 원하는 거 먹고 행복하게 죽는 게 호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용킨 너 밥 안 줬어요? 잘 안 먹어요 밥을. 맨날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저렇게 와요. 자율 배식합니까 아니면? 자율 배식해요. 그 버려야 돼요. 왜요? 자율 배식을 하게 되면 네. 걔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. 잘 안 먹어요. 아.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딱 주고 안 먹으면 치워버려요. 그래야지 걔가 정상적인 강아지 생활을 해요. 약간 소금님 걔는 훌륭하다 아니죠? 아니야. 약간 헷갈렸어요. 네. 오케이. 얌얌 줄까? 밥 먹을 때 그렇게 주면 안 된다니까. 아니 하나 우리 밥 먹는데 너무 맛있어. 어? 야. 밥 먹을 때 이렇게 주면은 안 된다니까. 사람 음식 아니야. 저런 건 줘도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걔 전문가라서 한번 쫙 한번 볼게. 어, 저 왜 들어있죠, 저기? 개전문가시니까. 개전문가시니까. 저거는 이제 밥 먹을 때 저 집은 넣어놔야죠, 다. 캔넬이라든지. 아, 딴 데다가? 네, 그러면 못 오게 해야죠, 밥 먹을 때. 기본적으로 왔으면 안 됩니다. 네. 근데 오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서. 내한테 안 좋은데. 아니, 그냥 뭔가 뭘 죽여야 돼. 내가 뭘 자꾸 죽여야 된다고. 맞아. 아예 못 오게.